안녕하세요.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 5회에 오신 유튜브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주안에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로 함께하게 된 이중인 선교사입니다. 네, 남한의 평범한 청년 송가연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오정희입니다. 선교사 먹방입니다. 우리 최화숙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지난 사회에서는 저희들이 북한 감옥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고, 초대 손님으로 마유한 목사님 오셔서 북한 감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5회 저희들이 국군포로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36살의 나이에 1998년 6월달에 탈북을 했어요. 마음이 아픈 것이, 정말 이 나라에 와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국군 포로들,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들이 너무도 그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 중에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그 고생하는 거, 그 북한에서 그 고생, 남한을 위해서 그 군대에 나갔다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분들이 그 아픔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군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군포로가 어떤 건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또 포로됐어요. 특히 이게 국군포로 하면 국군 군인들이 북한 괴뢰군에 포로돼가지고 북한군에 억류되어 있다가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과 함께 제네바 협정에서 1대1 교환하게 됐는데, 일부분은 교환됐지만은 한국에 왔지만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억류된 것을 군포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군포로라는 게 그 전쟁 때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참전하셨다가 포로가 돼서 못 오신 분들을 국군포로라고 부르는 거죠? 대체로 그분들이 한 15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15만 명 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아오지탄강, 제가 살고 있던 그 아오지탄강에 무리배치, 북한에서는 무리배치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그 국군포로들 중에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또 계시는지, 또 아시는 분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그들의 근황이. 네. 네.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긴 드물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요. 근데 있기는 있는데 참 찾기가 힘들지요. 네. 북부 탄전이 거의 70-80%가 국군 포로들로부터 탄광을 아마 유지했습니다. 일제 때 그 탄광들이 개발이 됐지만은 전쟁 기간에 다 멈춰서 됐거든요. 지금도 보면 거의 1세대 다 돌아가시고 아마 없어요. 지금 뭐 산업화 시대, 뭐 IT 시대, 뭐 이렇게 한국은 그렇게 지금 성장해가지고 발전했지만 아직도 그 외성 때 그 기술 그대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손으로 군영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포약을 뚫어서 이렇게 폭파할 때는 사람이 잠시 피했다가 그게 폭파된 것이 무력이 그거 지우면 또 그걸 삽으로 이런 그 퍼 가지고 그런 걸로 그런 데다가 막 퍼 담아요. 막 퍼 담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얼굴은 있잖아요. 진짜 그 여기 뭐 60년대도 아니고 50년대 그때 그 얼굴 까매가지고 새까매 눈만 반들반들해요. 새까매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는 계속 봤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국군포로들이 제일 깊은 막장에 들어가요. 제일 깊은데 그런 그 일을 하고 국군포로들은 살았어요. 하나같이. 제가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거는, 저는 북한 땅에서 광산에서 금을 캐봤고 중국에서 탄광에 있기 때문에 그 국군포로들이 북한 탄광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받으며 일하는가는 저는 직감합니다. 네. 예, 차감기 가지고 그건 기계입니다. 어깨에 삽으로 뚫어요. 그것도 정말 이 여기서 말하면 이 캠프 앞에 달고
정말 점심시간에는 이거 입 시꺼먼 대로 그냥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야 천대를 받았다면서 그게 적당한 필요는 저는 아오지탄강에 대해서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오지탄강 이름의 유래가 처음 알았어요. 아 오지 말라 해서 그래서 아오지탄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역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 북한에서도 다 그렇게 기피하는 그런 곳인가요? 맞아요. 그 옛날부터 그 거기에 농사지음에 먹고 살 때 시대는 그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농사 지을 곳이 없어요. 맨 돌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먹고 살 곳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아 오지 말라 그런 뜻을 담아서 아 오지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런 그 정배살이 그런 사람들을 그 보내는 사람이었대요. 그 죄를 지으면 거기 가서 살라고. 진짜 그 시골에 가면 맨 돌밖에 없어요. 사실 그 돌을 그거 걷어내도 계속 돌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돌무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을 너무 많이 그래도 그런 돌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해가지고 곧 그 돌무대기 속에 가운데다가 땅을 심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부지기수거든요. 시골 쪽에는. 네.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국군 포로들 중에 직접 만나보신 분들이 계셨는지? 아 엄청 많죠. 저희는 네. 그냥 저희 친구들이 아버지 친구자 아버지가 같이 아오지탕강에 출근하는 친구들이자 또 그 자녀들이 또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뒹굴면서 먹고 자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 아버지들이 한탄을 날마다 듣기도 했고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들이 은퇴하고 그만뒀을 때는 저희도 결혼하고 그렇게 산 후였는데 그때 결혼하고 살 때였는데 그때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리니까 어릴 때는 그런 말을 아버지들이 우리 앞에서 하지 않다나니까 자식들 앞에서 하지 않다나니까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 결혼하고 난 후에 또 친구들끼리니까 놀러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들이 한탄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도 진짜 그분들이 그 한탄과 가족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특별히 그 물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진짜 왕따예요. 이런 내용들을 왜 대한민국에선 다루지 않을까 싶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왜 그 국군 포로들을 데려올 생각을 왜 전혀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됩니다. 할게요. 네. 54년 7월 27일 정전 이후에 제네바 협정에서 서로 1대1로 북한군하고 국군하고 교환했어요. 근데 한 8만 명 정도 제가 교환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도 북한은 국군포로가 없다고 어거지 쓰거든요. 네. 지금도 정치검증서가 없다고 어거지 쓰는 게 북한 땅이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역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그 문제를 한 번도 제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제일 가슴 아파요. 사실 여기서 국군포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덮고자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삶이 살아서 숨쉬니까 사람이지 사람 생활이 아니에요. 저도 북한에서 국군포로 같이 일했고 또 내가 직접 중국에 나와서 헤맨 국군포로를 한국까지 인도해 왔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시피 사회에서 북한에서는 제일 최하층.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수함이 얘기했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고 북한에서 다시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말 제발 말 주의해라. 그래서 술 먹고 고향 소리하고 그 국군포로 중에는 또 믿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정치검사 재패가고 가족까지 재패가고 네. 그래도 아직도 이 대한민국 쪽으로 70년 70년대로 다 외면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믿는 분들은 기다렸어. 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이 하루빨리 고향 땅에 돌아오고 이 국군포로의 진실이 전 세상에 알려지도록 우리가 이 토크설법만 아니라 전부 다 기도로서 미쳐진다고 전해. 네, 정말 탈북민들은 남겨져 있는 그 북한 가족들을 찾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지금 북한에 국군 포로로 계신 분들은 남한에 있는 가족이 또 그리웠고 빨리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5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미국에서는 그 국민들을
사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시민권자들 봤을 때 한 3억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어려움이 생겨도 그 한 사람의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고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전쟁에서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의 유해까지도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은 뭐 없으니까 유해까지도 찾아가는 걸 보면서 야, 이 나라의 정말 국민성 그리고 자기의 이 미국의 시민인 것이 참 자랑스럽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너무나 잊혀진 과거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영웅들인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살아 있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오지 못했구나 하는 너무나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찾아오지 못한다기보단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정말 무관심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오지탄광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그냥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되게 쉽게 그 단어를 장난식으로 말한 적이 사실 있어요. 막 좀 빡센 곳,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솔직한 말로 그냥 좀 힘든 곳. 그래서 뭐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할 때 야 뭐 그래도 아오지 탄광까지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국군포로 분들이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 그냥 북한에서 되게 고생하시는 그냥 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었고 정말 쉽게 너무나 받아들였는데 그게 진짜 저희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저희 청년 대표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지금 전도사님 정말 국군포로 정말 귀한 간증 해주고 계신데 혹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때 간증을 할 때마다 아오지 소리만 나면 저는 반드시 국군포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진심으로 자기 부모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러는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항상 그리고 저도 그래서 글도 써보고 글도 써서 통일부 뭐 어떤 분한테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썼던 그 이 선언문 글이거든요. 때로는 제가 그래요. 그 제목을 너무 선언문의 제목을 때로는 조금 사람들이 그걸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국군포로들은 벙어리 아닌 벙어리로 살아야만 했다. 막 이런 그 선언문의 제목도 만들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전혀 먹혀들지 않고 참 너무 그런 문제들이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런 것들이 너무 한국에서 나 몰라라 하고 국군포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현실 앞에 저도 막 때로는 놀래요. 이렇게도 모를까? 뭐 사람들이 저 아오지에서 왔다 하면 아오지 탄광이라고 하면 그 북한에서 죄를 짓고 보내는 곳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군포로들이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거 전혀 모르는 그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현실 앞에 제가 막 정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이런 그런 말 하기조차 싫어지는 것 같아요. 이 국민성이 너무도 그 의식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저는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못해 이제는 말하기까지 싫었네. 이제는 와서 한국에 와서 한 18년, 20년 되는 세월을 계속 말을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믿어주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네. 저도 직장생활 사람들에게 북한 동포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북한 사람이 너무 무서워 언니.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동독과 이렇게 서독의 통일도 보면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그 동독에 갇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려고 서독에서 돈을 댈 테니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 이러면서 점점 갭을 줄여가면서 포로들을 서독으로 계속 끌어들이면서 결국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시기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동독의 그 통일을 좀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서 우리 전도사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남북한 관계가 시대마다 좀 틀립니다. 이자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군포로뿐만 아니라 북한에 친지가 있다게 되면 연좌지가 많이 적용돼서 북한에서는 월남했다고 해서 월남자 가족들에 대한 핍박이 많았고 똑같은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됐으니까 참 유전자들도 남북한이 만나게 되면 국군포로부터 해서 납북자 문제까지 상정시켜가지고 정말 그들이 실제라도 고향에 데려오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이지 나는 여기서 공개가 없어요. 나는 거기서 살찌게 국군포로 가족을 만났거든요. 그 사모님도 잘 알았고 미용했어요. 네, 그랬어요. 빨리 아들 탈북시켜서 그 남편 유고를 트렁크에 가지고 가세요. 근데 왔어요. 저는 제일 감사합니다. 네, 그분 지금 국군포로 무슨 성환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참 저는 직접 국군포로를 여기 데려왔지만 또 아직도 그 땅 가운데 있지만 여기 와서 한 18년쯤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나 독서뿐만 아니라 많은 걸 통해서 공감대를 얻고 아직도 그 자손들이 거기서 핍박받고 고생하고 통일에 가는 과정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는 기독교가 믿는 분들이 그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기는 예, 그러면 국군포로 가운데에서도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제 처음은 조창호 중이라고 그분은 북한에서도 잘 나갔어요. 49년도에 벼창원이라고 대대장이 함께 대대를 끌고 북한에 귀순했어요. 벼창원이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인민연의 부연장까지 했어요. 조창호 그분은 국군포로예요. 여기 아마 91년도인가 그분이 92년도 왔어요. 와서 전역 보고하고 제가 알기로 국군포로가 한 3,40명 온 걸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인도에 오신 분은 저 우증가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그래도 아오지서 내 애 둘인 그 북한 아줌마를 만났을 때 살았다. 그분은 여기 아들이 하나 있고 와이프 있지만 북한 땅에 지금 아들, 딸 서인가 노인가 있어요. 전 그분 붙들고 지금도 뜨문뜨문 그 가는데 눈물 흘리고 거기에 내가 두 군데 피붙이들 있다. 나는 남쪽도 내 고향이고 북쪽도 내 고향이고 내 자식들 남쪽에 다 가겠다. 이게 우리 한 번도 아픔인가요? 하나님을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정말 그 명예가 회복되고 진상이 밝혀지고 남쪽이나 북쪽이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3,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한국에 탈북해서 오셨다는데 저는 한 번도 몰랐어요. 그럼 이분들은 정말 전쟁의 영웅들이잖아요. 붙잡히셨다가 또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탈북을 하시고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거 완전 전쟁의 영웅인데요. 영화가 나올 만한 스토리들인데 3,40명 중에 제가 한 번도 방송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국군포로 되신 분들이 한국에 왔었다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군포로분들의 꿈이나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소원. 그분들이 제가 그 아오지에 있을 때 정말 그 가까운 친구뿐 아니라 우리 오빠 친구들 제 친구 아빠, 오빠 친구 아빠들이 그 꿈이 단순해요. 정말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뭐 대우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없어요. 고향에 가서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한번 보고 싶은 꿈, 그 꿈 하나예요. 근데 그 꿈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는 정말 병들어서 나이 먹어서 병들고 죽게 되니까 누워서 하는 말, 나는 이제는 고향에 내가 걸어서 가지 못하면 못하게 됐는데 가서 내 죽은 다음에 고향 땅에 가서 묻히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 그분들이 꿈이었고 소원이었어요. 참 그거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그 마지막 소원보다도 정말 대한민국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저는.
네, 전도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원할 때 언제든지 고향에 갈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고향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정말 가족들한테도 이제 대우를 못 받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이 분들이 정말 수많은 꿈과 그런 소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밥 잘 먹는 거, 가족들하고 사이 좋은 거. 근데 그 중에 단 하나 대한민국 정말 생각만 하신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북한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나 한 번 더 저희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탈북하신 국군 포로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좀 대우를 받고 지내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국군 포로들은 평생을 한국에 지금 돌아온 그 국군 포로들도 한 3, 40명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도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 성적 발전해가지고 정말 그분들에게 뭐 몇 억씩 그 계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저 지급을 해요. 차등 지급은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그 돈을 쓴들 그 돈을 저 혼자서 쓴들 마음이 편할까요? 안 그래요. 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데려오다가 한꺼번에 7명이 그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에 그 잡혀가지고 도망을 건너다가 가족이 또 정치범 수용소에 통째로 간 가족도 있어요. 잡혀간 가족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아픔. 또 가족이 일부는 왔지만 또 북한에서 오지 못하고 잡혀간 또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간 가족도 있고 혹시 잡혀가지 않다 하더라도 하루를 진짜 하루하루 그 포위망 속에서 북한의 보위부의 포위망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넘어가지 않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 가족을 생각하면 맛있는지 모래알을 넘기는지 그렇게 모르고 살거든요. 정말 그 한 평생을 눈 감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 그 마음 아픈 그 현실 앞에 그 국군 포로들이 놓여 있다는 거, 그들이 한국에 와서 대우받고 그것을 떠나서 또 가족 남겨진 또 북한의 그 가족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또 막힌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정말 그분들이 그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그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복음으로나마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고 위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국군 포로들과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복음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입니다. 주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또 고민도 됩니다. 네. 진짜 저희 대한민국은 너무나 지금 신앙생활할 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당장에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무사하면 되고 내가 좋은 직장 취업하면 되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내 삶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 듣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제 북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아직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리 알리고 알려도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저희가 구해야 돼요. 아멘. 주님 마음 저희에게 주세요. 아멘. 하나님 지금 북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주님이 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하나님의 마음 구하면서 저희 에스더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나도 우리 귀한 생생한 또 국군 포로에 대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귀한 간증들, 증언들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참 오늘 저는 이렇게 출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전쟁에 나갔었고 그리고 또 그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 죽지도 못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치욕스럽게 살다가
또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아픔을 남겨주신 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 이 복음통일만이 정말 이 모든 소원함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365일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속히 복음통일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저희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또 정치권에서 일하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또 알릴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말 금강산, 관광 또 여러가지 개성공단 어마어마한 돈들을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국군포로들이나 또 이러한 중요한 분들을 찾아오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희들이 정말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그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생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다가 또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포로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여건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의 평안함과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자유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속히 우리 북한 동포들이 바로 최화숙 전도사님과 같이 박바울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 믿어서 진정한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기도하며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5회 오늘을 마치고 같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내 고향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해 주셨고요. 또 우리 최하숙 전사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